주사당 앞이라고 하는데 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지금 처음 오신 건가요? 예, 처음 왔습니다. 여기에 그 땅굴 논란 여부가 많은 지역인데 오늘 그 처음 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처음 해봅니다. 예, 이쪽을 한번 좀 그럼 정밀 탐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히려는지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한번 움직여보시죠. 좁네요. 폭이 한 1점. 하나만 있지 않을 텐데요. 글쎄요, 좀 더 가볼게요. 남들이 다 땅굴이라고 하는 지역에 홀로 탐사 와서 결과가 뒤나올지 저도 사뭇 떨리는 마음입니다. 바로 앞에 정면적으로는 주사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보이도록 있습니다. 정면 맞은편 야산 쪽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네요. 벌써 있었다고 이제... 그러면 하나가 더 잡혔을 텐데 최하 보면 하나 안 오고 보통 두 개, 세 개 정도 기본으로 오던데. 자, 이제 낭떠러지인데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이거 더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뭐 낭떠러지라기도 뭐 다칠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밖에 안 잡히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벌어지죠? 아까 체크했던 자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볼수업으로 주면은 뭐 2m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면 1m, 2m, 1.8 정도 나오네요. 1.8. 굉장히 좁네요. 네, 좁네요. 다른 자, 땅굴... 반대로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산 안쪽으로 좀 가볼게요. 여느 지역의 그 야산에 비해서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반응은 네. 상당히 좀 미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흔들림이 없고요. 꼭 땅굴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일 별로 감이 별로 나오질 않네요. 남들이 다 있다 하는 자리에 와서 혼자 아니다 하기도 어렵고 남들이 다 있다 하는데 혼자만 또 안 돌아도 또 남들이 보기에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양심적으로
기운을 최대한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m 지났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뒤돌아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한 5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한 70m는 안 될 것 같고 왔는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서 깊이를 한번 보고 여기 마저 더 네. 가보죠. 여기 좀 더 가볼까요? 예, 예. 아직 조금 네. 거리가 있으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수맥만 살짝 미약하게 움직이는, 세게도 안 움직이고. 아까 저쪽 가구공단 쪽으로는 수맥들이 좀 큰 것들이 잡히던데. 이 밑으로 선생님 내려가는 길이 있나요? 거의 못 봤거든요. 19m 정도 나오는데? 19m. 19m면은 저기 최고 높은 지역이 한 10m 정도 산의 높이가 그 정도 돼 보이는데 19m면은 여기가 한 1m 낮다 그래도 저기 지상에서는 한 5-6m 정도 깊이 예, 그 정도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19m면은 모르겠어요. 계산은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네.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나 여기서 끝납니다. 막혔다는 얘기네. 요쪽으로? 이거는 벌어지. 끝나는데? 끝나고. 잠깐만요. 여기서 끝나요? 없어요. 눈 벌어지죠? 벽입니다.
안 나오죠? 네. 여기가 벽입니다, 벽. 동공은 동공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저쪽으로 막히고 와서 이렇게 방향이 틀립니다. 틀려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데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거든요. 방향이 이렇게 틀어서 틀었어요. 자, 이쪽으로 방향이니까 이런 땅굴 찾기는 참 저도 이게 참 어렵네요. 한참 조사를 측량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1.8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뭐 있는가, 저 뒤에 밑에 가서 보면 좀 나오겠죠. 방향은 저쪽으로 와서 저 나무 밑에 화단 밑에서 이렇게 방향이 틀렸습니다. 땅굴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 방향이죠? 방향은? 모르겠어요, 방향은. 아, 방향은 얼핏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쪽 방향은, 저쪽에서는 일로 들어오는 것만 영상으로 보이지, 이쪽은 모르니까. 자, 저쪽 응사리 가서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봅시다. 지금 지적도상에 나오는 농수로가 있다 그랬죠? 두 개가 잡힙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났어요. 한 가닥이. 어. 한 가닥은 저 밑으로 해서 집 통과됐고. 아까 저 밑에서? 네. 온 가닥은 지나갔고, 새로운 가닥이 와서 여기 와서 끝났어요. 아유, 저 안 할랍니다. 아유, 무서워요. 이거 심각합니다. 하고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체크한데 저 누구지 저분은? 주인? 여기 벌어지죠? 그죠? 여기서 끝나고 2m가 1m 2m에 여기 1.8m 요게 요게 아까 온 노선이고 찾아서 이렇게 와서 꺾인 노선이고 요 윗 노선이 가서 저기서 끝난 노선이에요. 요 노선이 이렇게 가면서 방향이 가지요. 가면 아까 그 뚫었던 노선이에요. 요 윗 노선이 자 깊이 한번 볼게요. 23m 정도 나오는데 23m 그러면 거기가 출구였단 얘긴데 23m. 아까 19m 였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폭이 1m, 2m 에서 조금 빠지는 1.8m 정도 나옵니다. 네, 한 줄이. 어, 집을 지나간다 그랬죠? 예, 지금 여기서 발견된 이 노선은 집을 통과해서 그 기존 발견됐다 하는 노선에서 산을 타고 올라와서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약간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집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예, 저쪽 밖에 산 능선에서 저쪽에서는 19m 정도 깊이가 나왔는데, 여기 와서는 깊이가 23m가 나옵니다. 23m. 저쪽 바깥쪽으로는 점점 예, 아무래도 출구 쪽으로 점점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1, 2, 3,
자, 5m 떨어져 가지고 하나가 다시 발견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서 지금 하나가 발견되는데 역시 똑같이 하나 2m에 약간 빠지는 1.8m에 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재보니까 저쪽에서 23, 이쪽에서 24m 정도 나오는데 하면서 돌아가면서 보니까는 멈췄다 돌아갔다를 반복하는 거 보니까 아마 굴이 좀 약간 좀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간이 라인은, 확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는 것이. 그 라인은 저 집을 통과하지. 예, 이 라인은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이 라인을 쫓아가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라인을 쫓아서 이렇게 와 보시면 이쪽에 와서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 부분 잘 보십시오. 요 부분에 와서 딱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쪽으로 빡 후진하면은 쓰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은 요 지역을 보면은 돌지를 않죠. 돌지를 않아요. 자, 요 지역. 자, 요 집이 시작되고 하는 집 시작되는 부분인데 요 부근을 전진하면 요 부근에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저쪽 방향으로 뚫려서 온 방향인데 여기 와서 딱 멈췄습니다. 방향에. 혹시 여기서 무너지고 이쪽에서 또 시작되는 건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안 잡히는 거로 볼 때 여기서 멈추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두 개밖에는 잡히질 않습니다. 폭은 1.8 두 가닥이 지나고 한 가닥은 여기 와서 끝났고 한 가닥은 전진을 해서 저 산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미터 수는 23m, 4m에서 19m 쪽으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쪽으로 가면 군부대 앞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시에는 이쪽을 출구를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 잡히는데. 여기 잡히고 끝나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긴데 여기로 해서 아까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아니에요? 저 차 여기 사는 사람인가? 자꾸 여기를 돌아 왜? 선생님, 두 가닥이 잡히는데, 한 가닥은 요 집 끝머리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두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두 가닥이 같이 내려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와요, 두 가닥이. 농수로는 저기네요. 네, 농수로하고 상관없이 깊이가 23m 정도 돼. 저쪽은 그렇지. 19m 잖아요. 네. 23m. 거기 들어가 본 사람이 얘기가, 거기서 한 15m 가다가 네. 밑으로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밑으로 떨어진다. 아, 그거는 뭐, 나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 하여튼 제가 탐당한 거로는, 그 19m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 깊어요. 그래서 전 생각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나? 여기서? 예? 네? 여기서 위에서. 저 위에서. 예. 여기서 한번 재볼까? 아, 얘나 깊이 자꾸 재보면 막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돼서 이 깊이 재는 게 에너지가 많이 빠지더라고.
1m, 2m에서 조금 빠지는 똑같아요. 크기는 전부. 19m. 19m. 저 위에 높이가 얼마나 될까? 6m 되나? 요 위에 능선하고 한번 보세요. 1m, 2m, 3m, 4m. 한 5m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뭐 20m 정도로 쭉 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더 낮아진다는 얘긴데. 근데 원래 땅굴이 이게 능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수평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산인 경우에는 약간 고바우 틀어서 올라와서 출구 경우에는 올라오게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일로 가면 뭐 나옵니까? 이거 계속 찾아가면 본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본선. 이렇게 쭉 가면 저 일산역. 일산역? 일산역. 아, 여기가 일산역 방향에? 풍산역은 아까 풍산역이 이쪽이고. 그럼 풍산 저 백마역, 풍산역, 그다음에 일산역이죠. 그럼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볼까요? 저기가 저 본선이 나오나? 그럽시다. 가다가 끊기는 데가 좌우에 나오면 그게 본선이거든? 이거 찾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 한번 좀 담아놓으세요. 제가 이 지역을 오시는 분들, 제가 한 1시간 반 일찍 와가지고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저 앞에 보이는 이쪽 저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쪽 북쪽으로 동쪽으로 다 돌았는데 땅굴이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역도 들어갔는데 이 땅굴이 있다 오는 지역만 빼놓고 그 앞까지만 갔는데 안 잡혔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남들은 다 있다 가는데 저 혼자 안 잡혀서 남들이 잘못된 거냐 내가 실력이 없는 거냐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아까 고기가 있다 하니까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찾아 나오는데 찾아 나오니까는 한 가닥이 있었고 한 가닥이 없었잖아요. 중간에서 한 가닥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두 가닥이 지금 계속 찾아 내려온 거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따지면 한 2-300m 될까요? 네? 몇백 미터를 지금 찾아 내려온 건데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자고요. 날은 어두워 가지만은 예, 한번. 근데 땅굴이 죽었어. 죽었다고. 죽은 땅굴이라고. 오래전에 파는 거. 예, 살아서 움직이는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었어 그냥. 그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파놓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라인이 반듯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예, 예, 반듯합니다. 예. 두 가닥이 계속이요? 예, 두 가닥이 계속 확인하는데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는데 두 가닥이 계속 옵니다. 아, 그러면 어디 그 본선이 있겠네요? 예, 두 가닥이 계속 오는데 깊이는 20m가 조금 넘게 계속 진행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기 반응은 안 나오고요. 계속 땅굴만 살아있지 공기 반응이 없어요. 올해 판지 오래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예, 땅굴일 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동굴일 경우에 공기 반응이 막 살아나오는데 공기 반응이 없어요. 한번 쭉 가서 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지선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구사단 앞으로 뚫고 나올 출구라고 보여진다면 실질적으로 본선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본선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가는데 일산 쪽으로 일산역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그 땅굴 라인을 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탐사하기 전에 먼저 와서 다른 지역을 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쪽 지역은 뭐 반응이 없었다네요. 구사단 근처에 1시간 반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수맥 반응만 나오지, 땅굴 반응이 전혀 안 나와서, 뭐냐고, 이거 뭐 1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이게 뭔가 하고 좀, 나름대로,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실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뭔가 좀 의심하는 그런 것도 제가 스스로 좀 갖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 땅굴이 있다 하는 지역에서 하나가 잡혔는데 그 산소 뒤쪽에 와서 찾다 보니까 하나가 추가로 잡히고 끊긴 게 잡히고 나서 그거를 지금 벌써 이게 얼마나 됩니까? 키로수로 그건 한 2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1km는 훨씬 넘어요. 1km는 넘고 2km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거리를 지금 해서 시내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온 것이 지금 요 앞에서 잡힐 텐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 화면상에서 네. 땅굴 화면상에서는 다우징이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우징이 돌아가는 자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갖다 대면은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하나 찾기 위해서 한참 동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그건 2시간 가까이를 돌아다닌 후에 이게 사실은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이 있는 데서만 그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공간 반응이 있는데 다리 위라든가 맨홀 위라든가 뭐 이런 지하 공간이 있는 데서 돌아가지 아무 데서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이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는 거죠? 네. 예, 이쪽으로 지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찾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상으로 여기서 앞에서 나와야 맞습니다. 반응이 마침 오네요. 아, 여기 예. 떨어지자마자 지금. 예, 예. 방향이 이쪽에서 뒤쪽에서 찾고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두가 네네 1.8 맞고요. 2m가 안 되는 하나가 추가로 또 나올 겁니다. 네, 5m 떨어져서 예. 아까도 계속 GPS를 추적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또 나오는지 두 개 외에.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반응이 안 나오고요. 이 뒤로 가면 음식점인가요? 이게 뭔가요? 네, 여기 음식점이네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는 길이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아, 여기 큰 길이 있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 음식점을 통과해서 굼터. 둘, 셋, 넷, 다섯, 21. 22, 21, 22, 22m, 21에서 23 사이, 20m 좀 넘는다고 보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잡힐 겁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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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여기서, 여기서 나왔어. 네. 여기서 나오고, 이쪽으로 연결되네요. 바로 잡히죠? 그 길목을 잘 잡고 있어요. 3m, 4m, 5m. 정확히 5m 지나서 또 벌어지죠? 2m 접해서 접히고, 또 나가서 나오나, 또 중간에 또 하나가 생겼나. 안 나오죠? 예. 네. 그러면은, 위도로로, 이도로로 가야 되나? 예, 네, 이쪽. 네, 위도로로 가면. 하여튼 뭐, 찾아가 보자고요, 뭔가가. 아, 지금 현재 시내에서 계속 골목골목마다 도로도로마다 지금 찾아서 본선을 찾아서 지금 두 가닥을 찾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km가 훨씬 넘는 구간을 지금 계속해서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큰 음식점 앞까지 왔는데 지금 두 가닥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고요. 자, 여기서 2m, 정확히 2m에서 돌고요. 자, 5m 떨어져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이 집에서도 5m 정도 떨어져서 정확히 돌고 그 다음에 2m. 얘네들이 GPS를 활용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옆 라인과의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발고도를 가지고 추적을 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지상에서 도움을 주고 지하에서 뚫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기 반응만 없어서 오래전에 뚫었다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요 라인 찾아가면 이 라인이 끝나는 데에서 아마 본선이 아마 반드시 잡힐 겁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본 라인을 한번 찾아보는 쾌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 시간에 네. 여기까지 탐사를 하고 예. 저녁 식사를 했는데 예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라인을 네. 계속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탐사를 해나가죠. 네, 지금 시간이 꽤 됐죠? 7시 4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 7시니까 지금부터 본선을 찾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본선에서 갈라지면 또 본선 갖다 시선이라고 들어댕긴다고 잘못하면 전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데나 갖다 대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아무 데나 갖다 들어대서 돌아갈 것 같으면은 과학적이라 볼 수가 없죠. 아니에요, 저기도. 아유, 이거 돈 주면서 하기도 쉬운 일 아닐 것 같습니다. 나온다! 거기 나옵니다. 거기 네? 찾았습니다. 나왔어 이쪽으로? 네, 거기. 2m. 5m 떨어져서 벌어지고. 아유, 바로 찾았네요. 2m. 네? 네. 저기 아파트 뒤로 가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쪽 나왔죠? 방향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거를 한번 잡아보시죠. 잡았습니다, 여기 나가서 이미. 아, 잡았어요? 예. 가만있어. 그러면은 제가 방향 감각이 저도 없으니까 국립암센터 풍동 숲속마을 풍동 애니콜. 그러면은 국립암센터 이게 지금 대각인데 일단은 이 다리를 건너가서 찾아가야 되겠네요. 자, 다리를 일단, 네, 일단 다리를 건너가시죠. 자, 지금 구사단 앞에 산속에서부터 두 개의 땅굴 지선을 찾아서 그 노선을 따라서 계속 지금 상가와 도로와 아파트를 지나서 계속해서 구비구비 확인하면서 지금 한 3km대 정도 왔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또 지하차도를 건너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일산 암센터 쪽 방향으로 가면서 일단은 확인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겠지만 끝까지 본선을 찾아내는 그런 쾌거를 한번 기록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을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나가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노선에 본선이 지나간다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이 동행하시는 제보자분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노선을 일단은 한번 가보시죠. 주민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한테 한번 좀 여쭤보죠. 여기가 어디인지. 사장님 말씀 좀 하나 해줄게요. 이 지금 지나가는 전 철로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철로입니까? 이게 경의선입니까? 네, 이게 문산 가는 겁니다. 아, 문산. 그러면은 일산역이 어디죠? 일산역이 주로. 아, 일산역이 그쪽입니까? 네. 그럼 일산역 그 다음 역은 어디입니까? 뭐 여기 풍기 풍산역. 아, 풍산역. 네. 그리고 일산역. 아, 다음이 일산역이에요? 예예예. 예. 아, 백마역, 풍산역. 그럼 뭐 백마네 여기가? 아,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아, 지금 저 위쪽으로 가면 풍산역이고 이 밑에 쪽으로 가면 백마역입니다. 아, 이 도로가 어딘지 대략 감이 잡히는군요. 북쪽 방향을 예, 이쪽이 북쪽입니다. 예. 아, 그쪽이 북쪽입니까? 예. 지금 구사단 쪽에 이 철로를 바라보고 구사단이 한 1시 방향쯤에 구사단이 위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지나가는데 여긴 지금 저렇고 한번 저기 가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서 돌아가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면은 철로 놓고 보면은 2시 방향 되겠죠? 그죠? 1시, 2시 방향이 될 겁니다. 이쪽이 방향. 저 아파트에서 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통과해서 일로 왔어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네요. 벌써 저쪽에서 예, 잡힌 일단 잡힌 위치는 지났고 한번 반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경의선이 본선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졌을 부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저 위쪽에서 파고 들어갔어야 맞는데 그렇게 대각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어, 잡히네요. 잡혀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 맞아야 되는데 거의 방향이 맞아요. 여기서 딱 잡히네. 두 개. 또 하나가 나왔어? 네. 두 개. TP 한번 볼게요. 여기서 29, 30m 나옵니다. 30m면은 네. 여기 철로를 철로의 지금 깊이가 깊은 데는 한 10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뭐 10m까지는 안 돼도 뭐 한 8m 아, 도로까지 10m 잡아야 되겠네요. 네, 10m까지 네. 된다 그러면 밑으로 네. 한 20m 가까이 내려갔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지금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금 철로에서 원래 경의선에 본선이 지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 통과했나 안 했나 지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하나 두 개가 지금 잡힙니다. 예. 그러니까는 한번 저기가 지금 어디죠 위치가? 여기가 백마역이고 여기가 풍산역이면 그럼 여기가 그 뭐죠 일산 그 레이크타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고양시청. 고양시청? 그 경의로 요거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예. 일단 한번 저 건너가서 저 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쪽으로. 일단 이 방향이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한번. 야. 그런데 이게 잡힌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계속해서 추적해서 온다는 게 인천 땅굴을 제가 이렇게 20번 이상씩 산 밑에 산 정상 내려와서 언덕 평지 또 언덕 이거를 찾아서 20번 이상씩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 동단보트상에 지금 가는 이거 나오고. 끝나고 저희 마두 일동 사거리에서 네네. 좀 넓은 규모의 그 단골이 6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조금 아까 그 전에 여기 그 고향 일사 우체국 마두 일동 집중국 앞에까지 예. 그 부산원에서 연결되는 지선이 여기까지 온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선까지 지금 연결이 된 그 라인을 지금 추적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뒤편으로 본선이 지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하 3.5km 정도 전후 떨어져 있는 구사단에서부터 와서 본선을 찾았다고 얘기가 되어지는데 본선의 크기를 보게 되면 6m짜리 하나 라인 도로 한가운데에 6m짜리가 지나고 그 옆으로 해서 저희 서 있는 쪽으로 해서 4.5m짜리 다섯 개가 쭉 연이어서 북에서 문산 쪽에서 서울 쪽 이쪽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행주산성이라든가 원당 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지선이 지금 두 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선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과연 본선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붙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의 어느 위치에서 지금 연결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본선의 1번부터 6번까지 라인을 명명한다고 그러면 1번 라인에 맨 이쪽 저쪽에서 저희들이 서 있는 쪽에서 가까운 쪽을 1번이라고 명명하면 1번 쪽에 어떠한 과정으로 지정해서? 깊이가 지선의 깊이가 저쪽에서 구사단에서부터 19m가 야산 위에서 잡혔고 그 밑에 내려오면서 23m 그리고 20m대를 유지해 오다가 경의선이 지나는 곳에서 아까 30m가 넘는 거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까지 여기 한 2km 이상을 걸어오면서 깊이를 재지 않고 왔거든요. 근데 이곳에 깊이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가서 지선 앞에서 본선이 합류되는 곳에서 한번 지선의 높이와 본선의 높이를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이 내려오면서 어떤 각도로 갔는지까지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길 건너 한번 가보시죠. 예, 그러시죠. 여기서 지선에서 한번 여기 깊이를 한번 재볼게요. 68, 69 비슷하게 나오죠? 저기 본선하고 본선에 본선이 69, 70m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나 지금 69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지금 본선과 합류되는 지점이 지금 현재 길어야 100m 정도 지금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게 하면 할수록 놀라워. 이게 땅굴 과학이네요. 네, 과학이요. 진짜 과학적으로 판네요. 네. 주먹보고식으로 판 게 아니고. 아, 정확해요. 이게 지선이 맞다라는 거를 깊이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깊이가 저분한테 말씀드렸나요? 본선 찾았다고? 아, 예, 예. 근데 나올 때 되지 않았나? 곧 나오겠는데? 기운이 온다. 자, 요것에서 지금 기운이 잡힙니다. 잠깐만요. 네. 저쪽 그 우편함. 네. 그쪽을 배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길 건너편, 길 건너편이 바로 아까 지선이 잡혔던 곳인데, 네, 네, 바로 자 도로를 신호등을 건너와서, 네, 건너편에서 바로 지금 요 위치에서, 네, 또 감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다우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지요. 아, 예, 돌아가서 2m 폭 그리고 5m 떨어져서 다시 2m 폭 한번 보겠습니다. 자, 1m, 1.5, 1.8, 그죠? 정확히 2m가 안 되는 폭. 그리고 여기서부터 1m, 2m, 3m, 4m, 5m. 정확히 돌아요. 아주 지금까지 3, 4km를 오면서 이것이 틀린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 우체국하고 라인이 지금 보는데 방향이 자, 이렇게 오면은 자, 이렇게 돌기 시작해서 센터에 1.8의 센터를 갖다 놨을 경우 이런 방향, 이런 방향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체국 앞에서 잡혔던 방향. 자, 이렇게 보고 이게, 네, 미신이라고 하는 이 다우징에 의해서, 네, 북한의 60년 한 땅굴이, 네,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미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미신화시켜서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싶고, 이거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침판 자체도 믿지 못하는, 미신화시켜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예,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우징을 미신이라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것이 고정관념화 돼서 그렇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다우징을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3, 4km를 걸어오면서 아파트를 지나고 단독주택 부지를 지나고 상가라든가 이런 걸 지나면서 쭉 골목골목을 오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두 라인이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잡히지 않고 어디선 잡히고 어디선 안 잡힌다고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든가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던 거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여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론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을 제가 증명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친다면은 네. 참 용한 미신입니다. 그렇죠. 미신이라고 치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저쪽에 가서 제가 해드리는 직접적으로 해드리니까 제가 손 모양을 직접 시청자들이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돌아가는 것이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띄우고 해도 자 이렇게 가면은 띄우고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띄우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제 손은 가만히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그죠? 뒤로 후진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이 손을 바짝 올리고 해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손으로다가 돌리는 것 같다면 제 손 모양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멀리 띄우고 더군다나 이 엄지손가락까지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까지 띄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죠? 엄지손가락을 띄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죠? 뒤로 후진하면 이렇게 이런 방향 그죠? 뒤로 후진해 보여 하나 더 있는 곳까지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위치 자 여기서 뒤로다가 5m 떨어져서 2m 3m 4m 5m가 떨어진 이후에 자 다시 돌아오지요? 그죠? 여기서 1m 1.5 1.8 정확하게 제가 엄지손가락을 안 대고 있지만 다우징은 혼자서 지금 받치고 있는 거 제 두 손가락 세 손가락만 지금 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쭉 전진하면 자 돌아가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8m 지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서 5m 가고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도 안 붙였습니다. 자 다시 5m가 된 다음에 자동으로 지가 돌아가고 다시 1.8 2m가 되는 지선을 향해서 간 다음에 다시 원위치 되는 이런 과정 그죠? 제가 손을 지금 안 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현상으로 제가 한 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지금 촬영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과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즉석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네. 영상을 통해서 다우징의 그런 그 나타나는 모습을 봐왔고 오늘 이 일산 쪽에 네. 이 고사단 점검하면서 네. 쭉 촬영한 그 영상을 보신 많은 시청자들이 예, 예. 이 다우징의 정교하고 정확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과학이냐 미신이냐 네. 라고 다시 물었을 때 그렇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고정관념화돼서 그것을 아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자, 그 영상들을 통해서 네. 앞으로 다우징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네. 바로 잡혀져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이제 100여 미터만 지나가면 본선과 합류되기 때문에 본선과 합류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에서 저를 촬영해야 돼요. 벽하고 지금 통과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 시작합니다. 자, 지금 벽과 땅굴인 부분과 이거를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개걸음처럼 옆으로 갑니다. 자,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 90도로 나가죠. 자, 요 부분이 벽입니다. 요 위에가. 자, 벽.
자, 요 부분에서 1.8m, 2m를 전진하게 되면, 자, 양쪽으로 중간 센터에 하면 양쪽으로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은 다시 오른쪽 것이 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센터로 갔다가 다시 좌측께 모이는 요것이 이제 벽.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만큼이 예, 땅굴이다. 이렇게 지나갔다. 라고 2m 짜리. 예, 혹은 2m가 채 안 되는 거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이 고개 숙이고 뛰어갈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벽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오고, 자, 5m를 옆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5m를 전진하게 되면 다시 우측 것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반응이 옵니다. 오른쪽으로,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양쪽 다 벌어져야 되겠죠. 양쪽 다 벌어지고, 그 다음에 우측 것이 이제 90도로 접혀야 되겠죠? 자, 접힙니다. 그래서 요런 방향. 그래서 요렇게가, 요 폭이, 예, 이제 두 번째 라인. 저 앞에서 한 라인, 요 두 번 라인. 요게 이제 방향을 쫓아가면, 이제 본선이 뭐지않아 여기 몇십 미터 앞에 본선과 만나게 됩니다. 자, 본선이 이제, 도로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 안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애매합니다. 자, 저쪽으로 골목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지나가는지. 손이 시려워요. 아, 네, 여기로 지나가면, 네, 저 조금 더 가면 한 30m 정도, 40m 가면은 도로가 나오네요? 네, 도로 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도로에 6번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 앞에 두 번 정도, 여기서부터 한 30m 정도 전후에 본선이 겹칠 거로 봅니다. 아, 그러면은 지선은, 아마 지선은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집 안에서 지금 지선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선과 합류하기 직전에 그 라인을 지금 찾기 직전에. 네, 한 50m 정도 가면 본선이 나올 공산이 큽니다. 문산 쪽에서 한강을 건너서 왔다 그러면, 임진강을 건너서 왔다 그러면, 자, 기운이 옵니다. 자, 요게 이제 기운이 오는데 1m 전부터 지금 기운이 왔어요. 자, 벌어집니다. 자, 딱 벌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1번 라인으로 보면, 자, 여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좌측에 보시면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지선이 붙는 과정이 잘하면 5m 내외의 근사치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 라인을 보시고 여기에서 본선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여기서 와서 좀 잠깐만 서 계시겠습니까? 요 라인에서. 자, 여기 서 계시면은 폭을 한번 재보게요. 여기서. 자, 거기 서 계십시오. 요렇게. 예, 거기 서 계시면은 됩니다. 자. 자, 좀으로 들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1m, 2m, 3m, 4m. 4m 전후에 본선. 지금까지 지선은 2m를 넘은 적이 없죠. 네. 지금 본선이기 때문에 4m 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좀으로 들고 다시 2m, 3m, 4m, 5m 떨어져서 반응이 옵니다. 자, 5m 떨어져서 다시 1m, 2m, 3m, 4m, 4.5m. 4.5m 떨어져서 시선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를 한번 다시 두 번째 라인에서 한번 깊이를 한번 재보고요. 방향을 한번 보고요. 지선이 왔다고요? 본선이, 예, 온 거죠? 아, 본선이 온 거죠. 예. 지선이 이제 저쪽에서 붙는 과정이고, 본선의 두 번째 라인에서
깊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의 깊이도 한번 체크를 붙는 과정에서 한번 높이를 재보고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손이 엄청 시려워서요. 손에서 계속 지금 몇 시간째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깊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1번, 본선 1번 라인으로. 네, 본선으로 보고, 1번 라인으로 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쭉 찾아가 보면. 자, 요 짝 대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짝에서 가다 보면 붙었다면, 자, 잘 들으십시오. 요 본선 라인이 지금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것이 요 도로를 한번 좀 비춰주시겠습니까? 저 짝 반대편에 차가 다니는 도로, 차가 도로 다니는 쪽으로, 가면, 뭐잖아, 모르긴 몰라도 20m 전후에서 우측으로 붙는 과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방향 감각으로 볼 때 그러면은 10m에서부터 20-30m 내에 지선이 붙을 거로 봅니다.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온 거로 제 방향 감각으로 보면 자 일단은 저도 이곳을 지금 처음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본선이 이 앞으로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지선이 있다면 붙었을 겁니다. 자, 그 깊이가 맞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진행을 해봅니다. 오늘의 1번 라인 열린 상황인가요? 1번 라인 열린 상황으로 쭉 갈 겁니까? 아, 지금 1번 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요. 그 옆에, 예, 그 옆에 지금 한 5m, 7m 정도 떨어진 데서 걸어가면 본선과 지선이 붙은 구멍이 두 개가 나올 거다 이 얘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하면 지선 두 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갑니다. 자, 저쪽 1번 라인이 단 밑으로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 붙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 4km를 오늘 몇 시간 동안 걸어와서 붙는 과정입니다. 자, 감이 올라오고 합니다. 감이 올라오고 합니다. 자, 감이 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예, 등불이 있는 지역이라 잘 보입니다. 자, 감이 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뒤로 후진. 전진. 자, 손을 띄고. 자, 자, 감이 오지요? 자, 이 지역에서. 자, 갑니다. 잠깐만요. 그, 네. 그 위치를 한번 잡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네. 여기. 네. 그때가 935-1 번지에 위치한 그 위에서. 자, 요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현상이죠. 지선이 본선에 붙는 과정. 본선에서 지선이 나간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구사단에 있는 땅굴이, 예,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냥 구사단에서 본선으로 오는 그 위치가 요 위치에서 지금 붙는다는 거죠? 그렇지요. 요 과정을 주의를 한번 탐사를 해보면 정확히 붙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예. 자, 지금 하나가 끝났고요. 지선이 구사단에 있는 지선이 맞다면 조만간 5m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가 더 출몰을 할 겁니다. 자, 제 엄지손가락을 띄었습니다. 의심하는 분들의 눈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반응이 옵니다. 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벌어지죠. 자, 벌어져서 자 다시 2m에서 정확히 지금까지 3-4km를 오는 동안 2m 라인 두 개를 갖다가 정확하게 5m 떨어지고 2m 짜리를 한 번도 걔네들이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 하나만큼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네, 여기 자. 지금 어둡기 때문에 네. 프레시를 한번 비치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두 번째 라인이죠? 네, 두 번째 지선입니다. 두 번째 구사단에서 연결되는 두 번째 지선입니다. 돌아서서 자.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그렇죠. 재확인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다시 붙고 밝은 곳으로 가면서 제 엄지손가락 떼었습니다. 자, 여기서 벌어지고요. 자. 1m, 1.5, 1.8에서 붙고 다시
1미터, 2미터, 3미터, 4미터, 5미터. 정확히 5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 엄지손가락 떼고 계속 왔습니다. 여기서 벌어져서 1미터, 1.5, 1.8. 정확히. 그죠? 무너졌죠. 자, 그러면 요 라인상, 저 눈꽃 있는 데와 이쪽 사이에서 두 개 라인이, 저쪽에서 중간에 한 10m 라인상에 두 개가 지나갔다고 보고, 자, 이쪽에 이제 본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을, 자, 이쪽에서, 지선이 지나가지 않은 쪽에서 본선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주택가 첫 번째, 예. 집, 본선이 위치한 예. 곳에서 지금 아, 자, 감이 옵니다. 본선이 도로에서 지나가야만 정확히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자, 정확히 이 처마 밑에서 본선이 이쪽으로 본선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선이 네. 자, 그래서 본선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계속 벌어져 있어야 본선이죠. 자, 이렇게 뭐 이거는 10m든 20m든 계속 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거는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선입니다. 이게 이것이 계속 벌어져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저기 아까 탐사했던 마두 일동 사거리 네. 길을 건너서까지 라인이 아, 예. 나오고 그렇죠. 이 라인이 지금 가면은 아까 그쪽에서 확인했던 거와 1번 라인, 2번, 3번, 4번, 5번 도로까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라인 다시 가서 지금 저 지선하고 붙는 곳을 한번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게 1번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울 쪽으로 지금 계속 붙어서 간다고 보면 요 끝머리 담벼락 밑으로 간신히 지금 1번 라인이 걸린 상황이에요. 다행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좋게 아주 얘네들이 아주 알아서 뚫어줬네요. 자, 뭐 잘했다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 요 과정에서 여기쯤에서 지선이 자, 하나 붙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선이 하나 붙겠죠. 자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지선이 안 붙은 자리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게 이제 담이라는 얘기죠. 벽이라는 얘기죠. 땅굴에 1번 라인의 벽. 그죠? 1번 라인의 벽인데, 여기로 가면, 자, 안 잡히는데, 요 안 잡힌 라인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가 걸릴 겁니다. 지선이 붙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양쪽으로 이 자리에서 쩍 벌어지면, 자, 벌어지죠? 아, 여기가 이 자리가 바로 지선이 본선과 합류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지선입니다. 두 번째 지선이죠. 자, 조금 더 가보면, 1미터, 1.5, 옴으로 들겠죠? 1.8. 자, 여기서 붙죠. 네, 여기는 조금 넓게 됐네요. 그러게요. 예. 자, 조금 더 넓게 예, 파여져 있습니다. 지선이, 자, 그죠? 여기 오므러지는데, 자, 원래 지선은 여기 붙는 자리에서, 지선이 붙는 자리에 조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굉장히 지금 1m가 넓지요? 자, 여기서 다시 붙는 척. 자, 붙고, 다시 바로, 발이 바로 붙어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담벼락인데, 일로 가서, 좌측으로 가서, 뒤로 한번 후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펴지는 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붙는지. 자, 다시 한번. 자, 이쪽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갑니다. 이쪽 담벼락에서 시작되는 부분 지선 자 네, 요쯤에 1번 지선 1번입니다. 네, 자, 1, 자 여기서 벌어지는데 자 요 라인에서 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본선하고 네, 본선하고 합류하는 네, 위치를 자, 본선이 합류해서 자, 요 뚫린 자리에서 가면은 자, 요것이 이제 붙고 자, 붙은 자리에서 더 가면 본선 1번 라인으로 벌어져야 되겠죠? 자, 요쪽으로 가서 본선 1번 라인하고 붙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막 벽이고 여기는 지금 아니고 뒤로 가면 자, 벌어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 붙어서 벌어져 있고요. 1번 라인하고. 그죠? 뒤로. 자, 이렇게 와서 오면은 요 붙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계속 구멍이 붙는 자리에서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제 구멍만 갖다 딱 붙인 게 아니라 조금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서 굴로, 그죠? 굴인데 이쪽으로 가면 원위치 됐다가 다시 벌어지고, 자, 이 벌어지는 자리에서 다시 1번 본선으로 들어가면, 본선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쪽에서 지선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본선하고 합류를 하고, 조금 지나가서 또 지선이 와서 여기와서 합류를 하는데, 요 1번과 2번 지선이 합류하는 1번 라인 본선과는 요 근처가 조금 넓게 되어 있다. 넓게 되어 있다. 아, 그런 거를 지금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요쪽에 지금 본선은 지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역시도 열려 있고요. 자, 이쪽이 열려 있고 전체가 요 근처 본선이, 지선과 본선이 만나는 구간은 요 라인이 조금 굵직하게 지금 뚫려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여기 가면은 이제 본선이 끝나는, 뒤에 뭐 없죠? 본선이 끝나는 자리에 오면은 이렇게 오므러지죠. 그러면 오므러지지만 이쪽으로 본선으로 가면 열려있는, 그죠? 그리고 고로 요쪽 부근 한 7, 8m 요 구간은 지선과 본선이 붙어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게 있죠. 본선은 깊이가 69m, 70m가 나왔습니다. 네. 과연 지선도 69m, 70m가 나오는지 한번 여기서 마지막 과정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서 계십시오. 자, 자, 여기서 열렸습니다. 닫혔지요? 자, 요 닫힌 열린 지역 센터에서 한번 마지막 과정으로 과연 이 지역도 나오는지.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 꼭지 부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1m마다 하나씩, 저만의 약속입니다. 하나씩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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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추가 1초 똑딱, 똑딱, 똑딱 하듯이 초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저만의 약속마로 이거를 개수를 하나, 둘, 둘이 돌아갈 때마다 셉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 끄트머리를 보시면서 개수를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시려워가지고 이 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제가 체력이 좋고 기감이 좋을 때는 이것이 바로바로 탁탁 돌아갑니다. 근데 그리고 깊이가 깊어요. 예를 들면은 전철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110m, 120m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세는데 한참 걸립니다. 정말 세다가 그만두고 싶을 정도도 있고. 그런데 요건 역시도 한번 돌아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사단 앞에서 19m 곡대기 나왔습니다. 그 밑에 야산에서 23m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경의선 앞에 그 위에서 다리 지나와서 30m가 나왔습니다. 31m가 여기 와서 지금 한번 저쪽에서 한번 쟀지만은, 자,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재고 다시 한번 재봅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38, 39, 46, 47, 48, 49, 50, 51, 51, 72. 아, 72, 69, 이름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금 붙어서 마지막으로 돌질 않았어요. 그죠?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핑들을 도는데 여기서 지금 붙어 있어서 돌지 않았어요. 내내
70m, 69, 70, 71 요 사이에서 도는데 지금 요 끄트머리가 지금 붙어있는 관계로 지금 제가 손이 얼어가지고 감각이 조금 둔해서 그 마지막에 지금 저를 보질 못했네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됐습니까? 예.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근처에서 깊이를 여러 번 재본 결과 거의 69m, 70m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 고로 이 본선 6개 라인 중에 본선 하나와 지금 지선이 두 가닥이 정확히 붙는 과정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고로 구사단 앞에 있는 하나 노출됐던 라인 하나 그리고 거기서 한 50m, 70m 떨어져서 지선이 하나가 산 속에 하나 끝난 숨어있는 손이 하나가 있었다. 그래서 숨어있는 손과 노출된 손 두 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와보니까 1.8m, 5m 떨어져서 1.8m 두 개 라인이 지금까지 여기에 한 4km 전후를 계속해서 와서 이 본선 6개 라인에 문산 쪽에서 내려오는 마두 이쪽 시내 한가운데 주택가를 통과해서 또 마두 사거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하 20m로 지나지 않잖아요. 지금 구사단 앞에 있다라는 그 농수로가 요 도로변으로 해서 쭉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 농수로는 지상으로 드러나 있는 농수로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농수로가 아닌 다른 용도의 그런 그 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탐사를 통해서 그것이 또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지적도에 나와 있는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그런 농수로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탐사를 하면서 출발을 했던 그러한 지점이 되겠고 그 옆으로 농수로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농수로가 있는 곳이 바로 요 이곳입니다. 이쪽이 지금 저 화면의 끝에가 요 지점이 막혀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밑으로 농수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농수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안쪽에 산 아래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 땅굴은 또 다른 그런 그 위치를 형성해서 저기 마두 일동 그 사거리 쪽으로 해서 계속 땅굴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농수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농수로가 되겠습니다. 감이 오네. 감이 와. 지금 현재 시간 9시 14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탐사를 시작했던 그 위치에 다시 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떻게 탐사를 다시 해봐야 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앞에 한 5m 앞에 보이는 곳이 인터넷상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절개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절개하면서 땅굴 일부가 노출된 구간인데 이것이 수로다 땅굴이다 분분했지만 저 산 꼭대기 너머에서 땅굴이 한계 노선이 다우징 탐사로 잡힌 걸 보고 뒤쪽으로 추적해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 산 조금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선이 하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그거를 따라서 지금 시내까지 4km 전후의 시내를 통해서 간 후에 본선과 합류되는 과정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곳에 다시 와서 이 추가로 이쪽에 확인된 이 돌출된 노선이 과연 여기서 끝났느냐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진출을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왔습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지금 끊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예. 지금 돌출되고 나서 끝난 거로 생각하지만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진출이 됐는지 이 건물 앞과 건물 너머에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금 여기 바닥에서 더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 노선이 와서 지금 돌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산 너머에서 약간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선이 추가로 하나가 지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와다 중간에 건물 요 위에 있는 집 앞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서 끝난 건지 아니면 걔네들이 종점이었는지 그리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나가면 하나가 나올지 하나마저도 사라졌는지 아니면 두 개가 다시 생기는지 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자, 일단 옆으로 한번 이곳에서 한번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고 탐사위원장님의 그 뒤로 산이 깎여져 있는 절벽 부분을 보실 겁니다. 반응이 잘 옵니다. 아, 예,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응이 오고요. 갸우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벌어졌다가 바로 2m 안 되는 구간에서 오므러지는데 자, 추가적으로 또 있는지 참고로 굴 속이 무너졌는지 예, 그런 거는 추후의 문제고 대체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방향상으로 볼 때 예,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 잡힌 곳에서 찾아서 한번 방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 감이 오고요. 자, 요 방향. 자, 요 방향인데 요 방향을 따라서 한번 조금 옆으로 비켜 주십시오. 안 보이니까 도로가 지금 질퍽거려서 자 저를 비치면 제가 앞을 못 봅니다. 예, 이렇게 자 조심하십시오. 어휴, 질퍽질퍽 푹푹 빠집니다. 지금 겉대기만 얼었고 자 계속 열린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부근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있네요. 예, 창틀 앞에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지금 열려 있었는데 이 반대 부분에서 저 앞에서부터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니다. 감이 잘 오고요. 자, 벌어집니다. 자,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벌어졌고요. 자,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여기를 비춰주시면, 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여기 발로 누른 곳 센터. 그죠? 여기 아까 센터 이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m, 2m 그죠? 조금 이제 정확하게 재면은 조금 미터 수가 조정이 되겠죠? 정확하게 요 부근 요거는 거의 맞고요. 센터로 가서 자, 요렇게 가면, 약간 좀 수정이 됐다는 게 나오죠. 고로 재면은 1m, 2m, 2m에서 발 하나가 빠지죠. 20cm를 뺀다 그러면은 역시 1m 80짜리. 네. 지금 현재 하나 왔고, 하나는 저 너머에서 저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담 밑으로 나가니 하나가 지나갔거나 아니면은 없는 곳. 그리고 나가면서 이쪽에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가서 뒤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아까 만나기 전에 3시 반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근처에 한 2km, 3km 정도를 걸어다니면서 1시간 반 동안 탐사를 혼자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우지를 이쪽으로는 군부대 연설이로는 잡히질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땅굴이 있는 지역에 가면 한 2, 3m나 늦어도 1m 전후에 가면은 감히 기운이 막 기운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기운이 현재는 오질 않습니다. 자, 저쪽으로 도로로 지나가서 건물 밖에서 한번 그리고 이쪽으로 지선이 또 뻗었는지 지선 중에 또 지선이 있는지 한번 이쪽으로도 가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속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뚫은 게 아니라면 상당히 오래전에 뚫었다는 얘기인데 한번 가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나올지, 그죠? 두 개가 나올지, 아니면 안 나올지 한번 가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안 나온다면 구사단이 목표가 되겠죠? 그죠? 그러게요. 차가 일로 들어오나요? 그 야산이 있었을 때에 야산의 절개지에 출구를 내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지금 50m 이상 걸어왔는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잠깐만요. 차 지나가고요. 자, 여기까지 현재 안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서 한번 확인하고 저 밑에 쪽 노선만 한번 하고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안 지은 쪽이 출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나옵니다. 그럼 구사단이 목표였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구사단 쪽으로도 없었고 이쪽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도 없고 동쪽에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 와서 끝난 거거든요. 무너져서 없는 건지 추가로 저 밑에 가서 한 번만 더 해보면 답은 확실해지죠. 전혀 반응도 없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확인 차원에서 이 건물 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차피 뭐 땅굴 찾으면서 사모님들한테 혼나는 거야 마찬가지고. 자, 좋은 생각이죠? 네, 이 건물 안에 가서 네, 건물 안에까지 어디에서 끝났는지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운이 옵니다. 돕니다. 건물 안에까지 왔네요.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돌아가죠? 자, 요 돌아가는 방향을 한번 어디 가서 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지네요. 자, 여기에서 뒤로, 그죠? 여기에 와서, 자,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벽입니다. 자, 여기가 벽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면 없지요. 여기도 없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끝난 부분에서 가봅니다. 안 돌지요? 그죠? 자, 여기서 가면 1m 떨어진 곳에서 가면 자, 그죠? 여기 돌지요? 결국은 요 도는 지역 여기 자, 여기 벽 여기는 땅굴 여기는 벽 그러면은 뭐냐? 여기에 와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는 뚫려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방향이 뚫려 있는데 뚫려 있는 방향 오다가 요 부근에 와서 요 부근에 와서 이렇게 땅굴 없는 거로 나옵니다. 고로 여기에 와서 이 라인이 와서 하나 라인이 끊겼다. 없다. 이해가시죠? 자, 시청자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정확히 이 건물 위를 한번 이렇게 돌려 주십시오. 자, 요 부분이 건물을 지금 새로 땅굴 돌출된 야산을 깎아내서 돌출된 부분에 와서 요 부분에서 끝났고 요 부분은 주유소 양쪽에 주유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사단이 사단이 아내가 바로 여기 도로 건너면은 구사단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와서 이곳을 들어가면 진출하면 얼마든지 포위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거기 잠깐만 서 계세요. 네, 그러죠. 한번 땅굴이 사라진 지점 네. 그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벽입니다. 네, 이쪽 제 오른손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 좌측이 여기가 끝난 부분입니다. 벽으로 보이고 요 짝은 지금 현재 땅굴로 표시가 나오는 이렇게 90도의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 지금 마두 시내 쪽 마두 우체국 근처에서 6개 예, 본선 가운데 한 개의 선에서 인입되어져서 지선으로 두 가닥이 오다가 한 개 선은 저 산 너머에서 끝났고 한 개 마지막 노선은 지금 돌출되어진 곧 바로 한 3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건물 한가운데에 지금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추가적으로 가면은 둘 다 땅굴이 아닌 거로 나오고 이쪽에 가면은 벽이고 이쪽으로 가면 양쪽 다 굴로 열려있는 이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 가시죠? 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저 앞에 탱크가 있는데 탱크의 크기라든가 6m, 5m, 4.5m 땅굴을 과연 이 탱크가 어떤 지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잠시 가져봅니다. 저런 탱크가 북한이 파놓은 땅굴로 과연 지나다닐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3.6m, 3.5m면은 북한 채 탱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고로 구사단 정문 앞으로는 두루지 제가 보는 다우징의 방법으로는 두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을 보시면 탱크가 지금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승 백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탱크의 폭을 한번 좀 자, 폭을 한번 보시면 요 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맨에 1m, 2m 재는 방법으로 1m, 2m, 3m, 4m. 지금 4m 폭인데 지금 양쪽으로 한 30c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4m 폭에서 30cm가 떨어져 있고 거기서 1m, 2m, 3m. 3m에 한 두 발, 6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폭을 보게 되면은 한 3m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차, 그러니까 요 폭의 그 전차가 땅굴 속을 지나게 되려면은 최소한 4m 이상. 그렇죠. 6m 좌우로 약간 돌아다닌다고 봤을 경우에 최하 5m에서 6m 정도 되면 땅굴이 탱크가 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조된 탱크라면은 좀 폭이 그렇죠. 좁은 그 탱크라면은 뭐 4m 정도도 보기에 뭐 높이를 이 포신을 좀 낮추고 이동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역자로 꺾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확장을 좀 해준다 그러면 이 길이가 보면은 길이가 1m, 2, 3, 4, 5, 6m. 6m 정도 나옵니다. 폭이 길이가 길이가 6m이기 때문에 길이는 도는 구간에서만 조금 넓게 뚫어주면 직선으로 가는 데는 뭐 4m, 5m 이상이면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높이는 한 3m, 3.5m 정도 되니까 여기가 1m, 2m, 3m, 3.5m 정도 높이면은 충분합니다. 포신을 들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구사단의 그 땅굴 그것은 이제 이번 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분했던 구사단 앞에 땅굴은 속 시원히 절개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산속에서 하나가 끝나고 절개되어진 부분에서 하나가 돌출된 것 두 개 중에 하나는 산속에서 끝나고 그 두 개 노선을 한 3-4km를 걸어가면서 한 20번, 30번, 20-30번에 중간중간 찰꾸찰꾸를 하면서 미로를 걸어가듯 가서 본선 6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에 갔다가 딱 인입시키는 접촉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싶고요.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이 뭐 100%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이 다우징의 탐사 방법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의심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어집니다.